안녕하세요. 희선이네입니다. 여기 가지 사이사이 턱잎 보이시나요? 턱잎에 습기가 차서 장마 때는 줄기 곰팡이가 잘 생겨요. 그리고 흙이에 마른 잎도 얼른 치워주시고요. 또 줄기에 까맣게 올라온 곰팡이들은 알콜로 닦아주세요. 그렇게 하고 소독약을 뿌려주시면 괜찮답니다. 오늘은 6월에 남아있는 제라늄 꽃들 인사드리는 영상입니다. 장미보다 더 장미 같은 안나자넷이 물마름이 빨라서 계속 말렸었는데 이 정도면 성공한 거죠. 꽃송이도 아직 꽃몽우리도 제법 달렸네요. 이번에는 마르지 않고 잘 한번 피워보려고 해요. 제라늄 가드닝 하면서 보통 부지런하지 않으면 참 힘든 것 같아요. 하나씩 둘씩 꽃들이 사라지고 있는 이때 이렇게 고운 꽃을 보여주니 너무 고맙고 착하지요. 원래 얘는 까칠한 안나자넷이라고 소문난 애거든요. 대략 한 15개에서 20개 정도가 꽃이 남아 있어요. 얘는 러브엘레나. 가지가 너무 앙상해요. 늙어가고 있는 것 같아요. 꽃은 화려한 빨간색인데 그럼에도 이렇게 꽃을 피우기에 애쓰는 것 같아서 조금 안쓰럽게 느껴지기도 해요. 처음에 이 러브 엘레나가 저희 집에 올 때는 참 찬란했었던 아이였는데 이제 하나 둘씩 서서히 좋은 시절 다 보내고 이렇게 앙상한 가지만 남아 마지막 불꽃처럼 피워주네요. 그래도 곱지요. 저희 베란다에는 프린세스 아비가일이 참 잘 꽃을 피워주곤 한답니다. 이름에 프린세스가 있어서 그런지 정말 우아한 공주님 같아요. 제가 이런 연핑크를 좋아하거든요. 그리고 또 제라늄 가드닝 하면서 아무리 고수라도 무르지 않을 수가 없는 것 같아요. 그러니까 마음 편하게 가드닝 하시고 이렇게 남아있는 꽃들에게 고맙다 고맙다 인사하면서 잘 지내시면 될 것 같아요. 뭐 제라늄은 이런 맛에 키우는 거죠 뭐. 그리고 이것은 화이트링인데 화이트링은 에이프릴 스노우하고 꼭 자매 같아요. 꽃이 거의 구분이 안 가게 비슷하고 오래된 고전이지만 전 새로 나온 신상에 그렇게 연연해하지 않아요. 이파리로 우산을 해도 될 만큼 이파리가 커요. 화이트링은 이파리 테두리가 하얗게 물들어 있는 걸 보고 구분하기도 한답니다. 제라늄 가드닝 하면서 어떤 때는 되게 피곤하다고 느낄 때가 있어요. 그런데 이렇게 꽃들을 보면 언제 그랬냐 싶게 또 마음이 푸근해지고 행복한 마음이 들곤 한답니다. 그래서 여러분들도 제라늄을 좋아하시고 또 꽃 피우시는 거겠죠. 웬디리드 저희 집에 와서 첫 꽃이에요. 꽃 색깔이 너무 예쁘고 우아하고 또 행복한 색깔입니다. 구독, 좋아요, 알림 설정 부탁드립니다.